아니,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내 자신이 한심해졌어. 사장님 오셨어요? 뭐냐? 배달 갔다 오냐? 네. 왜 선생님, 스테이스 사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한 30분 됐나? 아니, 오늘 기분이 아주 안 좋으신 것 같아. 왜요? 아니, 아까 얼핏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하시더라고. 그럼 난 왜 그러신지 알아요. 아, 왜 그래? 오늘 조리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깨숙이랑 만봉 씨랑은 합격했는데 혜경이만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셨을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그럴까? 어휴, 깨숙이도 붙는데 혜경이가 떨어져봐요.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지. 맞아. 아, 딴 사람도 아니고 깨숙이도 됐는데. 예린아, 너 저 수건 아빠가 수건이 운동화 사준 거 봤냐? 네, 봤어요. 운동이 때 신으라고 사줬대. 아저씨도 네 운동화 한 켤레 사주고 싶은데 사주면 너 신을래? 이쁜 거 사주시면요. 아, 예쁜 걸로 사주지. 아저씨 부자도 아닌데. 아니, 수관 아빠는 뭐 부자라서 운동화 사줬냐? 아저씨 돈 많어. 들어가자, 응? 예쁜 운동화 한 켤레 사줄게. 제가 골라도 돼요? 당연하지. 들어가자. 너 아저씨가 운동화 사주는 대신 약속 하나 해야 된다. 무슨 약속인데요? 운동회 때 열심히 뛰어갖고서 1등 하는 거야. 근데 그 1등을 하려면 누구든지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할게요. 그래? 그럼 내일서부터 아침마다 아저씨랑 약수도 한 바퀴씩 뛰는 걸로 하자. 그래서 1등상 타서 엄마 병원에 가서 보여드리자. 좋아요. 약속. 약속, 도장, 문서, 사인.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저도 오늘부로 요리학원에 등록했고요. 또 앞으로 만봉이 형이나 개숙이 누나처럼 조리사 자격증을 딸 예정이에요. 만봉이 형, 오늘 자격증 따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특히 개숙이 누나는 사수만에 딴 거니까 네 배로 축하드리고 싶어요. 진성아 고마워. 아, 박수! 완식 오빠도 한마디 해봐. 하지마. 말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해. 가만 앉아있어. 아니야, 나 말 잘해. 그래 형, 덕담 한마디 해. 아, 오늘은 정말 우리 뚝배기 집에 경사가 난 날이다. 아, 일단 조리사 자격증을 따신 두 분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요리학원에 등록을 마친 진성이 너도 축하한다. 고마워요 형. 나 오늘 기분 좋다. 왜냐? 너희들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니들이 잘 되면 설마 나 안 봐주겠냐? 나중에 출세해서 호텔 주방장 같은 거 되면 우리 서로 잊지 말고 연락해서 봐줄 수 있으면 잘 봐주길 바란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완식 씨도 노력해서 자격증 따면 되잖아. 아니 누가 봐주기를 뭐하러 바래. 나 자격증 따고 싶은 욕심 없어. 너희들이 잘 되는 걸로 난 만족한다. 에이 형, 얘네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형이 잘 돼서 누굴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자격증 따고 싶은 욕심이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니야. 완식 씨 일로 나와봐. 왜? 나와봐. 똑바로 서봐. 나 사랑해, 사랑 안 해? 사랑하지.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일단 내년까지 고시 공부 다 끝내고 합격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요리 학원 다녀서 조리사 자격증 따야 돼. 그 다음에 내한테 결혼 신청해. 그러면 내가 결혼해줄 수 있어. 알았어? 나 그럼 결혼 못해. 자신 없어. 뭐라고? 어머,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어, 저 얘기할 게 좀 있어서. 오빠, 들어가자. 어. 어머, 니들 여기서 회식하는구나. 니들이라니, 뚝배기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요리사로 탄생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 무시하듯 싸잡아서 니들이라니. 옆에 남자 하나 꿰차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깐나에 같이 들어왔던 사람 누구냐? 그건 왜 물어? 궁금해서. 진짜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잠도 아빠랑 같이 자? 아니, 푸드뱅크 그 친구는 왜 같이 왔어? 난 니들 서로 좋아하는 거 반대 안 한다. 난 그놈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었어. 부탁 하나 할게. 나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어. 이 둘이 합치도록 우리가 다리를 낮춰야 돼. 전 내영한테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지. 아, 빨리 얘기해. 지금 예약할 테니까.